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자,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 발리, 터치 발리에 팔에, 몸에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. 동호 여러분들이 이 뭐 스트로크라든지 발리라든지 서브라든지 그죠? 이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, 근데 힘을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제일 어렵죠. 왜냐면 상대방이나 내 자세도 동영상이나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이 안에 힘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? 예. 그래서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이 구질의 이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. 예. 오늘 이 발리에 힘 주는 방법. 예. 먼저 시범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. 예. 눌러주시고 가겠습니다. 가시죠. 뭐 여러 가지 힘 주는 방법이 있죠.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십시오. 자, 임팩트 때 공을 때려서, 그죠? 자, 임팩트 때 공을 때려서, 이렇게 때려서 때리는 힘을 준다. 자, 공을 이렇게 탁 때리듯이 준다. 그죠? 이렇게 힘을 주는 방법도 있죠. 그죠?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을 때리면 빠른 공이 왔을 때, 그죠? 때린다에서는 약간 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이제 백스윙, 그죠? 내가 때릴 수 있는 그 백스윙이 필요하죠. 하지만 우리가 게임 시합이나 우리가 테니스를 치다 보면 내가 때릴 수 없는 공들이 존재하죠. 그죠? 상대방이 힘을 실어 오면 내가 거기 그 공에서는 내가 힘을 때리기보다는 약간 받쳐준다, 된다, 그죠? 이런 발리의 이제 종류가 필요한데 이런 발리들이 이제 터치 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죠?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. 근데 이 터치 발리를 하실 때 힘을 어떻게 주느냐? 자,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복원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복원력, 그죠? 자, 복원력이라 하면 라켓을 뺐을 때 힘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? 그죠? 복원력이 강하게 힘을 준다. 그 말이, 자, 라켓을 뺐어 이렇게 힘을 줄 때 우리가 공을 칠 때 주는 게 아니고 이 벌써 라켓을 뺐을 때에 우리가 이 공이 와서, 자, 라켓이 스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어떻게 주냐면, 자, 내가 이 왼팔로 라켓을 뺀 상태에서 이걸 밀어봅니다. 그러면 댕, 그죠? 요게 복원력이죠, 그죠? 복원. 힘을, 그죠? 내가 지금 라켓 면 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줄 수 있잖아요, 그죠? 유지.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복원력을 가지는 힘을 주게 되면, 자, 주십시오. 그죠? 여기 갖다 대고 있으면, 그죠? 라켓의 공원은 때 갖다 대고 있으면 이 복원력으로 공이 튕기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우리 터치 발리. 그죠? 공을 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. 자, 빠르게. 그죠? 보시면, 여러분들 보세요. 그죠? 라켓면이 뒤로 헤드가 젖혔다가 저죠? 빠르게 요 모양을 복원하는 걸 볼 수 있죠. 여러분들이 이 발리를 언제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냐면, 우리 레슨을 받으실 때 코치님들이 발리를 대주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이게 공이 헤드가 밀렸다가 나가는 느낌 있죠? 이렇게. 그죠? 예.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. 그죠? 그죠? 스윙을 굳이 하지 않아도, 그죠? 대고만 있어도 코치님들은 공을 착착 잘 치죠. 그죠? 예. 여기서 이 복원력을 이제 힘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복원력을 물렁하게, 보자. 복원력이 물렁하게. 그죠? 물렁하게 하면 공이 좀 덜 나가겠죠. 그죠? 물론 힘을 잘못 주는 타이밍 잘못 주면은 뜰 수도 있겠지만, 자 내가 복원력을 강하게 만들면, 그죠? 공이 이렇게 좀 탱탱하게, 그죠? 공이 복원력 탕 이런 식으로 맞아 넘어갈 것이고, 그죠? 복원력을 조금 물렁하게 있으면, 그죠? 이렇게 공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, 그죠? 예. 백발리도, 그죠? 이 복원력을 가지는 힘을 준다. 그죠? 복원력을 가지는 힘을 주면서 이 복원력으로 터치 발리를 한다. 그죠? 그러면 굳이 내가 뒤에서 스윙을, 백스윙을 크게 할 필요성이 없죠. 그죠? 예. 복원력의 힘을 가진다. 팔 전체에, 몸 전체에. 그죠? 근데 이렇게 힘을 주실 때 다리에 힘,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야 이 복원력을 탄탄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. 팔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이용해서 몸 전체에 힘을 주면서 이 복원력을 가진다. 그죠? 이렇게 복원력을 가지는 힘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네트 앞에서 조금 빠른 공이나 민첩한 몸놀이가 가능하겠죠. 왜? 백스윙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. 그죠?
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